난 유패라고 함. 곰돼지 영상 몇번 찍는 거야?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여기는 이베아라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막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깔고 있거든요. 넷마블. 아, 넷마블 저 마음에 들어. 여기는 이데아. 네, 지금 찍 하고 있는데 이데아는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입니다. 오. 네, 지금 막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막 시작했어요. 544메가바이트인데. 오, 이 장면 이거 한번 볼까요?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나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어? 오. 저분 대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 이데아에서 나온 얘죠. 오, 버서커인가? 어디가? 지금 고퀄이다. 아, 맞다. 이렇게 고퀄, 제가 보기엔 고퀄인데, 아마, 모비진이, 플레이면 따로 못 따라갈 수도 있는데, 약간 저분 이해 좀 부탁드려요. 오, 코 찔렀어. 아, 코 찔렀어, 어떡해. 아, 코, 아, 이거, 아, 코 맞나? 아, 눈! 눈. 지금 눈에다 저렇게 한 거 아니야? 딩키 안 하네. 뭐 일단 동영상 감상해 보시다. 우와, 저글링인가? 아, 들고 덤나 맞다. 하나 겨우 죽이던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누구였지? 무슨 게임에서 많이 봤는데? 저 게임인가? 오, 와. 우와. 일단 동영상에 대해서 감상해 봅시다. 거미짱. 아, 맞다. 이거 이데아야. 2위로 물려놨더라고요. 카카오톡 게임 때문에. 보스가 내왔어. 몰라, 떨린다. 우와. 됐대. 우와. 뭐? 김성모 나온다고? 잠깐만, 김성모가 나... 하지 말까? 그 전사님이 가리오님이 갇혀있는 게 맞나요? 물론이에요. 안쪽 깊숙한... 아, 너무 빨라. 좀 상관이지 않아. 여성만, 여성 우리만으로는 완벽한 가디언스를 할 수 없으니. 그럼 가볼까? 타다타. 타다타타 하자 맙시다. 하, 빠른 손 놀림. 뭐지? 당했어. 당했어. 암살자님 괜찮으세요? 어느덧 우리가 가리오님이 찾아온 걸 알아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나오면 충분해. 어딜 봐서. 괜히 센 척하긴. 젠장. 제게 스킬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스킬이 모자라다니. 스킬이 부족하네요. 기기기기. 센 척 타고 완전 처벌해. 와, 까는 거 봐. 딱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알아들어요. 일단 저도 볼 수 있겠죠. 이디아의 각 장비마다 스킬이 계속되어 있어요. 스킬이 계속되어 있어요. 따라서 장비를 바꾸게 되면 스킬도 바뀌게 되죠. 오, 어, 정말 어디서 많이 게임하는데? 제게 장비 스킬이 있는 게임은 이미 널리고 널렸다고. 넌 이디아의 무기 방어구 목걸이 반지 팔찌 총 5개. 따라서 스킬 총 5개도 사용할. 오, 진짜? 하나당 한 개씩 있는 거야? 와, 전투 도중 스킬 아이콘을 발등 누르면 해당 스킬이 설명되니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각 장비마다 스킬이 있다고. 근데 이 아까부터 이렇게 자꾸 나냐? 그럼 어디 보자. 싸운 도중에
팔찌 108계단 40단 콤보를 쓰기 스킬이 있군. 108계단 40단 뭐? 그니까 뭐? 이걸 왜 안사철 얼굴이 간 것마? 그 맨날 당한다는 나이 40 콤보에 굽는 자비심이 없다. 발음 꼬여서 말하기가 싫어. 발음 꼬여서 말하기가 싫었다 한다. 가려니 할 말이 있는 듯하다. 느낌표 터치하여 대화하세요. 넌 되게 대사보다 못하고 이대로 먹겠나 싶었더니만 이제 와서 웃는 건가? 미안해, 똥싸다 좀 미친. 아니 스토리 작가 왜 이래 이거? 얘만 이렇게 멋있게 그려? 가리우님, 가리우님. 훗 이놈의 인기난. 당할 것 같아. 오랜만에 몸좀 풀어볼까? 오랜만에 몸좀 풀어볼까? 뭐? 오! 세기 세다 뭐야 가리온 녀석 방금 사전에 왜 이렇게 강하지? 정말 안사자니 정말 말로 초보네요. 무슨 일 장비 스킬 기적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보라는 거예요. 까는 거 봐! 한 번에 캐릭터에 모두 취급해주죠. 세기 캐릭터 베이스에 레벨이 공유되죠. 오! 호호라 그렇다면 너뭐 하려고 너는? 닌또뭐 하려고? 이 줍줍 하고 있는 놈아 줍줍줍줍 줍줍줍줍 응? 설마 설마 미친 아까 장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마법 좀 싸워. 마법 좀 싸워. 레벨이 공유가 되는구나. 캐릭터별로 특화된 고유 스킬이 있다고 하네요. 비싼! 누구 목소리가? 남자지, 여자니까. 레덴이 납치당했어요. 또! 그 몸집에 대체 어떻게 납치당하는 거야? 아니네? 아니, 얘구나. 얘가 아니구나. 나 얘인 줄 알았어. 위치는 일사의 위험한 다리예요. 출발! 아직 게이트가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만 저를 내보내주세요. 사파이어 있는 보고서 어디 알려주느냐. 있는지 알려 좀 풀어주지. 이 연느네 놈들아, 예비 아니면 당장 풀어줘라. 읽기 귀찮다. 안 읽어 그냥. 너무하네. 싸우는 맛이 장맛이구나. 얘 얼굴 왜 이래? 짜증났어요. 불타믿고. 그건 아닌 듯해. 보호막, 흠? 저거, 뭐지? 체력이 다시 차올랐나? 그니까 여기 왜 이래? 얘도 작뿐나. 드디어 만화를 안 봐도 돼. 드디어 만화를 안 봐도 돼. 만세! 이씨, 만화로 8분 채웠네. 이씨, 대단한 놈들. 원래 이런 게임은 이제 오프닝을 보는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강건마랑 같이 이거 콤보를 하시다니. 도리도리 도리도리 그 맨날 이제 아 이거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 간 것만 그 맨날 108 콤보하는 거 보면 맨날 불쌍하던데 얼라우 왜 영어로 돼 있대 나 영어 싫어하는데 왜 영어로 돼 있대 드디어 저도 게임을 시작하네요 환영합니다 유페 감사합니다 닉네임이요 닉네임 뭐겠어요 유페진 뭐다니 확인 이야 확인 누가 누가 내 이름을 써? 어쩔 수 없고 그럼 YUFA를 받을 수밖에. 그럼 이거 뉴펜 누가 대체 쓰는 거야? 대체 내 이름을 왜 쓰는 거야? 이유 좀 알아보신다. 대체 내 이름을 왜 쓰는 거예요? 악령이 노래 너무 크다. 아니다 노래 적당하구나. 이걸 왜 이렇게 이거 많이 걸려요? 로딩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린 느낌이 되죠? 일단 초반 부분에서 이런 거겠죠, 로딩이? 네, 그럴 거라 믿을게요. 악령이 오염된 마법석에 노출된 까리는 폭식하여 주변에 초토화시킨다.
심한 자책감에 빠진 전사 가리온은 또다시 폭주할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왕국제에 깊숙한 곳을 들어갔다. 소위 그렇구나. 초반에 나왔을 때는 되게 암살자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왜 그 양반이 작가가 그 양반이 그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멋있게 나오냐? 또 이거야? 깡패네. 여왕은 어디로 가고 당신만 있나요? 설마 여왕의 행방이 묘연해진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언데드들이 이렇게까지. 전사 가리온을 찾아야 네. 해요. 플래니스에 위험이 닥쳤으니 드디어 다시 가디언스가 뭉칠 수 있겠네요. 내가 가디언스였어? 과연 이번에도 가디언스가 위기에 빠진 플래니스를 수호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죽은 자들의 썩은 살냄새로 가득. 아, 내가 암살자를 시작하는구나. 정말 기분 나쁜 곳이야.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지만 이건 좀. 이지아 감옥에 정말 전사 가리온님이 있나요? 몰라. 물론이에요.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요. 조금 성가시긴 하지만 그 친구 없이 우리만으로 완벽한 가디언스라고 할 수 없으니. 언데드의 습격으로부터 플래니스를 구하려면 그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모두 서두르세요. 아쉬운 건 우리 쪽이니까 어쩔 수 없군. 자 그럼 이제 몸 좀 풀어볼까? 자 이제 저는 이렇게 들고 해야기 때문에 아까 좀 소리가 좀 약간 이상이 되는 건 용 부탁드려요. 오 공격 못하게 하네요. 렉 걸린다. 지긋한 녀석들 없애도 없애도 어디선가 계속 기어나오는군. 성우 좋다. 렉 걸린다. 잠깐 이거 화질 낮춰야겠다. 이거 찍을 때. 우와. 이번엔 확실히 해치워주겠어. 오 확실히 해치워준다며. 어 렉이 좀 걸리네요. 화질 좀 맞춰야겠다. 이 태포가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수동진행.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아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바꿀 수가 없어. 모두 괜찮으세요? 언데드들이 우리가 가리오님을 찾으러 온 걸 알아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충분해. 뒤쪽에서 놈들이 더 오지 않게만 막아보라고. 자신 있다는 건가요? 좋아요. 그렇다면 멋진 짓 다 하네. 통로를 막고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부디 가리오님을 반드시 찾아주세요. 이 움직임이 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이쪽으로 가는 거 맞죠? 얘들아 뭐하니? 오, 어, 피가 엄청나 빨리 가네. 언데드 놈들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까 그거구나. 어떻게 날 찾았지? 자네 땀 냄새가 코를 찔러서 말이야. 빨리 찾아서 씻기라는 레디아님의 명이 있었지. 잘 갔는데? 명이라면 따라야지. 그런데 설마 네가 시켜주는 건 아니겠지? 뭐야 이게? 왜 자동 진행이 돼 있어? 혼자서 충분하다고 하더니. 참, 느끼는 내가 언제 임무를 실패한 적 있던가? 가리우님. 모두 오랜만이군. 사파여파계 작전 이후 처음인가? 모습을 보니 다들 여전한 것 같은데. 자, 언제 제가 언제 싸운 거야 대체? 서둘러 빠져나가도록 해요. 어쩐지 불길하군요. 이게 뭐 게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 시작하느라 레버 자체죠? 오. 뭐야 잠깐. 왜 자동 무대 지금? 자동진행으로 되어있네요 지금 제가. 봐봐요 자동진행이죠 지금. 아니구나. 이런 카나쿠가 거센 저항을 하는군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아직 모두가 진정한 힘을 회복하지 못했군요. 그렇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군요.
여왕이 대가를 원하고 있어. 쥐를 지키는 건데. 뭐야 이건? 저 기운은 분명 발음이 필수. 발음? 뭔데? 이 발음이 비수에 담긴 스킬이라면 카나쿠라도 어쩔 수 없겠지. 쟤 카나쿠라를 하는구나. 뭐야? 뭔 일어난 거야? 카나쿠라 패스. 드래곤? 갑자기 드래곤? 에? 에? 드래곤 개쎄. 뭔 일이 일어난 거죠?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대체 뭘 짓고 있는 거야, 대체? 이렇게 쉽게 납치돼? 여왕이 사라진 지금 당신들에게 더 이상 미래를 예견할 선지자가 없는. 걔 여왕이었구나. 넌 여왕이잖아, 근데. 만약 레디안을 찾지 못하고 대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래닛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왕은 절대. 걔도 여왕이구나. 그러니 이제 정말로 가디언스 모두가 서로의 힘을 합쳐야만 할 때죠. 그러려면 가디언스 각자의 특징을 알아야 해요. 와, 아직도 이거요? 아직도 안 끝났어? 피드워 마력이 깃든 다양한 토템으로 적을 제압하죠. 부기발이라고? 보호와 치료도 가능한 마법사는 원거리에서 적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한편 수완수를 부리기도 하는 활방 미인이죠. 다 여왕이? 아니 뭐야, 여왕 아니구나. 강한 체력이 특징의 광전사는 강력한 방어력과 변신을 통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의지와 돌파력을 보여주죠. 각 클래스는 서로 레벨을 공유하여 함께 성장한답니다. 당신은 어느 때나 원하는 클래스로 바꾸어 플레이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진정한 가디언스의 힘이라고요. 진정한 힘이 그렇다고요? 레디안의 실종이 걱정되네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 자신의 힘을 스스로 봉인해왔던 광전사로 모험을 시작해보죠. 광전사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디로 가면 되지? 이거 맞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 이게 순서대로 가야구나. 광전사로 해야 돼? 일단 광전사로 할게요. 뭐 자동 파티야? 아, 자동 파티나 할게. 자, 시작해 안 하고요. 모험 시작. 아, 이거 조절할 수 있나 보네. 오, 이거 조절해야겠다. 여기 내기심 해가지고 지금 조절을 좀 해야겠네. 이게 이게 공격 시에 카메라 흔들림을 좀 낮춰야겠네요. 장면을 보고 싶은데 저는 장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레기심해 가지고. 그보다 로딩하면 더럽게 오래 걸리네. 진동 끄고 화면 표절 표현 방식을 좀 꺼야겠네. 아, 설정을 먼저 할 걸. 어? 뒤에 저 앞쪽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런 저 차를 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방을 찾고 야수무리들을 쫓아내 주신다면 제가 하늘 정원으로 통하는 그냥 알려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분명 그 드래곤이 레디아님을 납치해 날아가던 쪽도 하늘 정원이었지. 야수 정도야 몸 푸는 정도로 딱. 뭐 진짜 괜찮은데? 잠시 이곳에서 기다려 보시오. 이 사단이란 건 다 그 사파이어의 미친 여왕 때문이야. 그 욕심이 바이킹 여신의 분노를 산 거라고. 와우. 뭐야 어디가. 아니 야씨. 아, 나 좀 읽자. 수동무들 좀 읽자. 좀 듣자. 애들 말을 왜 이렇게 무시해. 공한 쪽까지 언데드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여왕은 뭘 한 거야? 설마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건 아니겠지? 너무하네. 여왕이 잡혀갔다고. 어, 이건 뭐지? 괜히 소환했나? 오, 변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오, 쩐다.
근데 개이 변신 시켰다. 수동지대. 수동지대 장난이고요. 안돼 변신 풀린다 변신 풀린다 변신 풀린다. 안돼 내 개이 변신 시켜가지고 빨리야 빨리야 빨리 빨리 1초 안돼 안돼. 오 근데 괜찮다. 근데 저 졸동이 뭘까? 아 저게 방어력 상승시키는 거구나. 둥둥가 여기서 터치해서 마늘을 회복할 수 있고. 오 나 근데 나는 원래 원거리만 맨날 한단 몸이다 보니까 이게 저 별로. 야 이거 역시 앞에 부분에서 그냥 끝났네. 야수들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막고 있는 것 같더라니. 초보 탈출이다. 통해 통행세로 자기 배를 불리려는 자가 있었건.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진 돈을 모두 털리거나 맹수들에게 물어뜯겨 죽었을 겁니다. 일행 모두 무기를 제대로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자, 검은우주인 또 왔어. 그럼 이제 하늘 정원으로 가볼까? 부디 레디아님이 보사하셔야 할 텐데. 네, 이 관문을 지나가면 하늘. 그냥 지나가면 됐었네. 그냥 지나가면 됐었네. 어, 디다. All clear. 사파이어 됐네요. 오. 잠시만 이거를 장착시킬 수 있나? 어 장착시킬 수 있네? 장착할래. 하고 뭐 사파이어는 뭘까요? 네 그리고 메인 루비로 가면 되겠죠? 나 모험 지금 눌렀는데? 일단은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나쁘지 않은데 모르겠네요. 일단 월드맵을 가고. 아 월드맵이래 지역보상. 어 로비를 어떻게 가? 어 출석 보상 받았고요. 안 받고 안 받아요. 무료 뽑기. 저는 이런 거 일단 먼저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아이템 무료 뽑기 있다면. 어 그래 무료 뽑기 C에서 월까지 얻을 수 있네요. 근데 얻어봤자 뭐가 좋은 거지? 무기 넣나? 어 C급 얻었네. 추천 패키지 뭐 이런 건 이제 쓸모없고 저한테. 일단 광전사는 저한테 모르겠네요. 광전사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안 좋아지는구나. 안 좋아지네. 친구 맺기. 아 보지 말고 확인하지 말고. 닫기. 아 지금 다 쌓아주고요. 모험 두 개 퀘스트 하는 게 완료였구나. 이게 퀘스트가 일단 저 암살자로 할게요. 관전선 진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 모험을 가고 입장하기. 네 모험 준비하고 모험 시작할게요. 이게 광전선 같은 캐릭터는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제가 약간 원거리만 좀 많이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광전사 같은 캐릭터는 잘 못하다 보니까 짓담이 바꿨고요. 원래 원거리가 변해요 여러분. 원거리가 변한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원거리 캐릭터 이제 원거리 만나면 이제 망하기도 하지만. 레벨이 공유된다 했었죠? 레벨이 공유되니까 뭐 문제 없겠지. 어? 뭐야 왜 지들끼리 싸워? 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일단 싸우도록 하고요. 얘는 또 아 얘 저희가 이제 얘를 먼저 했으니까 약간 좀 얘가 좀 쉽게 할 수 있게. 뭐야 죽었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어? 또 죽었어. 이쪽으로 가야 돼? 오 나쁘지 않네. 이거 혹시 그거 아 없네. 두 번 다시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스키 한번 써보자. 케이스 듯하다. 꺼져 임마. 해골 주제. 뭔가 뒤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
맞네. 맞네. 그만 와. 저리 가. 저리 가려고. 아, 좀 비켜. 스킬 개 있었다. 차콘. 일단 트랩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나 트랩 한번 써보고 싶어서 썼다가 스킬 못 피했어. 나 멍청한가 봐.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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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이씨. 피하기 드럽겠네. 근데 트랙이 뭔지 모르겠다. 뭐하는 스킬이지 트랙은? 아, 팔아. 나 대화 넘겨버렸어. 어떡해. 미안. 잠깐만, 대화를 넘길 생각이 없었는데 미안. 야, 미안. 레디언님이 지하로 끌려갔다고 하던데. 뭐? 어? 그게 설마 사실인 건가? 지하군. 자, 문을 열어. 이 뒷문이 하늘정원 지하로 통하지. 경찰까진다, 남살차. 하지만 지하엔 여러 가지 시설로 얽혀 있어. 잘못하면 길을 잃고 영원히 떠돌게 될 겁니다. 에이. 전 이곳을 지켜야 하니 안내해 줄 수 없어. 와, 쬐는 거 보소. 부디. 와, 쬐는 거 보세. 레디언님을 구출해 주십시오. 야, 우리를 안내해줘야지. 우리는 길을 잃으라고? 너무하네. 아, 진동 꺼야겠다. 역시 난 암살자가 편해. 오, 레벨 상승했다. 이얼. 오, 던전 클리어에서 사파이였고요. 사파이어 뭐 다섯 개 모으면 그런 게 있나? 바로 가기. 일단 일단은 뭐 암살자 의상 얻었고요. 영상으로 찍긴 약간 좀 좋을지도 안 좋을지도 모르겠네 이게. 일단은 여기는 이제 보상을 받고요. 네, 영상을 마시도록 하겠네요.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제가 모르겠네요. 일단 보상 받기. 그다음에 20마리 제거하는 게 이제 또 다른 미션이고요. 실험 보상대가 B급 팔찌 뽑기 꺼냈네요. 좋아. 다음은 이제 영상 찍을 때 마법사를 찍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가 있을까? 어, 바퀴 있다. 오, 113. 세상에. 뭐였지? 별이 빛나는, 아, 뭐였지? 별 무식이 있었는데? 아, 그 게임 같다, 진짜. 뭔가 그 게임 느낌이 드는데? 안 하고. 안 해. 암살자 중에서 이제 소지품을 봐가지고. 네, 이게 있었죠. 올라가네. 오, 그렇게 장착을 시켜주고. 네,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제 이런 게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야, 건 멋있다. 예, 네, 일단은 나쁘지 않네요. 네, 이거 나쁘진 않고. 여러분은 일단은 뭐다 반응을 봐가지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일단 계속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요. 네, 별론가 싶으면 이제 내일까지만 이제 내가 어차피 일요일까지만 찍을 거니까 그냥 일요일까지만 좀 찍고. 네, 다음 주에 게임을 바꾸던 걸로 할게요. 여러분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요. 흠. 돌리는 맛이 있군. 네, 이제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보다 영상 마칠게요. 그럼 뭐야? 그럼, 야, 만원 해보겠네. 만원, 야, 만천원이야. 그럼 끝. 뭐 그랬던 걸로.